네, 상큼하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아이돌 드라마 공작자들입니다. 아주고 파이팅! 제프피디가 함께 하나, 둘, 셋, 파이팅! 일곱 명의 멤버를 캐스팅하신 어떤 이유라든지 일곱 명의 캐스팅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금 현재 예능에 나오고 있는 MC분들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의 연차, 방송 경력 내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에 와서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러면 또래 위주로 섭외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하면 어떨까, 더 말을 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10대와 20대 사이에 있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 알아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그 와중에 늘 뭐 1위를 해오고 있거나 그리고 정상에 있는 친구들도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동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고,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1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더 키워나가게 하고, 또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조차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해서 그런 세 그룹의 그 부류에 있는 그 친구들을 캐스팅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명의 공작 단원들이 캐스팅이 된 거고요. 제가 그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우리 그 단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프로그램의 뭐 성패를 떠나서 여기 있는 일곱 명이 모두 방송이 끝나면 정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방송 촬영 하고 나서부터 끝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친해졌고 실제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뭐 각종 뭐 본인들의 뭐 나가는 방송 내지는 뭐 다른 뭐 개인 SNS로도 서로에게 안부를 좀 묻고 응원도 해주는 모습을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요. 이 친구들이 노력이 담긴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와서 행여나 다음 시즌2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 그대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한 해분이기 때문에 한 해분에 이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들도 무궁무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가져주신다면 이 멤버 그대로 다른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